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오보이스트 이명진입니다. 네, 저는 지금 보이스턴에 있는 운어에 가고 있어요. 먹는 거 생각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네요. 여러분, 운어에 왔어요. 근데 웨이팅이 엄청 길어서 물어보러 갈게요. 네, 드디어 운어에 들어왔습니다. 아, 웨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 수다를 좀 떨어보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시카고 피자를 너무 먹고 싶어 했어요. 솔직히 시카고 피자를 너무 먹고 싶어 했고, 보스턴에 온 지도 1년이 지났는데 시카고 피자의 원조는 물론 미국 시카고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미국에 왔으면 먹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아직까지 안 먹고 있다가 요즘에 제가 되게 변화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용기 내어서 시카고 피자도 먹으러 왔답니다. 웨이터가 언제 올까요? 언제? Okay, I'd like to have farmer's market for small size and garden salad, please. 짠의 내용은 뭘로? 언니의 변화를 위하여. 네, 변화를 위하여. 짠! 네, 드디어 저희가 시킨 시카고 피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스몰 사이즈를 시켰는데 7인치라고 해서 시켰는데 이렇게 작은 줄 몰랐어요. 얼마나 작냐면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은 줄 모르고 시켰어. 오, 아, 뜨거. 어, 뜨거. 과연 미국 현지의 시카고 피자. 아트. 아니, 보통 미국은 사이즈가 엄청 커서 작은 사이즈 시킨 건데 이렇게 사이즈 작아도 되나요? 이거 한 입에 다 먹는 거 아닌가요? 김이 뭐랑 뭐랑? 시작부터 NG. 근데 맛있네요. 네. 다시. 내가 보기엔 이 토마토도 먹으면 안 잘리고 딸려오면서 떨어질 거란 말이지? 근데 정말 맛있는데 보통 시카고 피자 하면 치즈가 꽉 차있잖아. 근데 우리가 파머스 마켓을 해서 치즈가 꽉 차있다기보다는 야채가 꽉 차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시카고 피자와는 달라. 그렇지만 진짜 맛있고, 막 카메라를 찍느라 못 먹고 있는 폴리니한테 미안해 줍니다. 바삭바삭하고 빵이 비스킨 먹는 느낌이고요. 야채들이 다 있어서 막 건강한 느낌? 정서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도 야채가 같이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저희 금방 다 먹었어요. 아, 솔직히 이거 7인치짜리 너무 작지 않나요? 작아요. 아니, 게다가 제가 한국
한국에서 진짜 몇 년 동안 시카고 피자 먹고 싶고 미국 와서도 폴리니한테 시카고 피자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아 제가 상상했던 그 두께와 치즈와 토마토만 채워있던 그 피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고해성사 하자면 저희 하나 더 시켰어요. 그래서 나는 그 두꺼운 피자 속에 야채가 차있을 줄 알았지 누가 야채만 차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는 피자 치즈와 토마토 페이스트만 차있는 시카고 피자를 하나 더 시켰어요. 네, 드디어 시카고 피자 나왔어요 여러분. 이번 피자는 과연 치즈가 쭉 늘어날지. 네, 솔직하게 저의 의견을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피자 치즈 두께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치즈 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서머스 마켓이 더 나왔어요. 맞아요? 왜냐면 아, 이거 진짜 계속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아니야. 뭐랄까? 피자 맛. 진짜 이거 그냥 피자 맛이에요. 어떡하죠, 여러분? 우노가 옐프에서 별점이 3.5점인 이유가 있었어. 시카고 피자를 먹으려면 그냥 시카고 가세요. 우노는 아닌 것 같아. 한국 우노도 이런가요? 한국 우노 통해서 사람들이 시카고 피자 많이 알려줬었는데. 아, 이 정도, 이런 두께와 이런 크기와 이런 맛으로 나온다면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 한 입 더 먹어볼까? 왜 내가 이게 이 피자에 만족을 못하냐면, 키토제닉 다이어트 할 때 치즈 피자가 먹고 싶어서 그냥 그 홀푸드 가서 고다치즈 같은 걸 사와서 오븐에 딱 구워서 먹은 적이 있어. 근데 그때가 더 맛있었어. 시카고 피자의 묘미가 결국에 치즈 두꺼운 치즈가 막 들어가서 그거를 먹는 맛으로 먹는 건데 우노의 이 피자 두께 피자 치즈 두께 물론 이것도 만들기 위해서 치즈를 엄청 뿌렸겠지만 확실히 그 요리는 재료가 좌우한다고 갑자기 요리와 비룡된 느낌? 요리는 재료가 좌우한다고 솔직히 물론 우노가 나쁜 재료를 쓴다 이건 아니지만 거기서 내가 홀푸드 마켓에서 산 고다 치즈가 훨씬 더 재료가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지 토마토 페이스트도 그렇고 그냥 내 느낌은 치즈에다가 토마토 페이스트 얹어서 준 느낌? 그래서 아까 퍼머스 마켓은 야채랑 야채 조합과 치즈 조합이 참 맛있었고 크러스트가 참 맛있었고 지금 먹는 이 시카고 피자의 이 맛은 그냥 피자, 치즈에 토마토 그래도 시카고 피자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겠으니까 언젠가 시카고 가면 꼭 시카고 피자를 먹어볼 거라는 거 그때까지 함께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